일단에는 칸막이 접시를 접어보겠습니다. 요거는 15cm 정사각형으로 접은 사이즈고요. 저는 20cm 정사각형으로 접겠습니다. 먼저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네 곳을 모두 방석 접기 해줍니다. 모두 방석 접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문접기 합니다. 반을 접으시고요. 돌려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반을 마주 접어주세요. 마주 접어주신 다음에 모두 펼치신 다음에 다시 돌려서 요 접은 선까지 젖혀 올려줍니다. 네 곳을 모두 젖혀 올려주시고요. 네 모서리를 접기선대로 접어줍니다. 다 접으셨으면 굴려주세요. 내면을 모두 굴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사이를 벌려서 입체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면을 눌러서 펼치면서 입체로 네 곳을 모두 돌아가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칸막이 접시 접기였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